한 자릿수의 크기 비교. 오늘은 한 자릿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큰 수가 쓰인 카드를 뽑는 친구가 이기는 놀이를 해보자. 재미있겠다. 자, 수카드를 모두 뒤집고 하나씩 뽑아보자. 내 카드는 2야. 주변에서 수가 2인 것을 찾아볼까? 하나, 둘. 내 카드는 5야. 주변에서 수가 5인 것을 찾아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느 수가 더 큰지 한 자릿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 5가 2보다 커. 우와, 내가 이겼다. 이끄마, 축하해. 고마워. 이번엔 작은 수가 쓰인 카드를 뽑으면 이기는 놀이를 해볼까? 좋아. 내 카드는 3이야. 내 카드는 7이야. 어느 수가 더 작을까? 수만큼 바둑돌을 놓아서 비교해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이 7보다 작아. 우와, 이번엔 내가 이겼다. 배움이야, 축하해. 수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 5는 2보다 큽니다. 3과 7은? 3은 7보다 작습니다. 오늘은 한 자릿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6은 4보다 큽니다. 4는 6보다 작습니다. 오늘은 한 자릿수의 크기를 비교해 봤어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